비교구문 풀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채점한 시험지 보내시고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풀이 수업했는 거잘 보고 대시험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1번.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때 빈칸에 맞은 것은 I have two game cities, you have six game cities. 나는 두개 갖고 있다 했죠. 넌 여섯 개 갖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보면 you have. 너는 몇 배의 게임 CD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누구랑 비교했을 때? 나랑 비교했을 때. 그러면 두 배만큼 많은 이란 뜻을 쓰면 되겠죠. 아니, 참, 세 배만큼 많은 이란 뜻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2가 6 되고 싶으면 곱하기 3해야 되는데, 2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안 되겠죠? 그러면 you have three times more CD games. 자, 얘가 답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답이 되고 싶으면 뭔가 조금 달라야 되죠. 얘가 답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You have three times more CD games than me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 비교급이죠. 비교급. 비교급이니까 than을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 as me야. 그럼 you have three times as many game CDs as me를 해야 되겠죠. 이거 1순위 문제인데요. 이거 뭐할때 했던 거, 이거 배수사라는 거할때 했던 거. 배수사 비교는 뭐로 명 어떻게도 할수 있고 뭐뭐몇 배만큼 많은이라는 뭐 여기 예를 하면 뭐뭐 뭐, three times as many as를 쓸수 있는 거죠. 두 배만큼 많은 할 수도 있고 또몇배더 많은을 할수 있다 했죠. 몇배더 많은 할 때는 이때 여기서는 세배더 많은 하고 싶으면 three times more than을 써야 되겠죠. three times more than 또는 three times as many as 이런 식으로 배수사 비교를 할 수가 있다. 오케이. 비교 파트가 서술형 문제가 특히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다음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If you put a little salt into the food, 뭐 이렇게 이거 중요한 거 얼마 전에 교과서 수업하면서 했죠. If you put a little salt into the food, 만약 네가 약간의 소금을 음식 속에 넣는다면, it will be better than you can imagine. 그러니까 뭐 여기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쭉 보니까 얘딱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거 무슨 뜻으로 쓰인 경우? 자, 워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 워치는 세 가지 뜻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머치 머니 할때 머치가 있죠. 머치가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머치 머니 할때 많은 이란 뜻으로 여러분 제일 먼저 배웠죠. 그 다음에 어떤 머치도 배웠냐면, thank you, very, 머치 할때 머치도 배웠죠. 이때 뜻은 무슨 뜻이다? 너에게 매우 많이 고맙다라는 뜻으로 부사로서 많이란 뜻이죠. 우리 앞에 형용사 부사 형용사 할때 머치는 이 뜻으로 써의 뜻이 뒤에 셀수 없는 명사 온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세 번째 배운 머치가 머치 배럴 할때 머치죠. 이때 머치의 뜻은 뭐였다? 훨씬이었죠. 훨씬 더 나아. 훨씬이란 뜻이 있고 훨씬이란 뜻으로 쓸수 있는 게 머치 배럴, a lot better. Far better, even better. 하나 빠졌네요. 훨씬이라고 쓸수 있는 거 뭐가 있었어? Still better. 이런 것들이 훨씬으로 쓸수 있는 단어들이었죠. Much better, a lot better, far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그리고 얘는 무슨 급이기 때문에, better는 비교급이기 때문에, 비교급은 very로 수식할 수 없고, very 뒤에는 뭐가 온다? very 뒤에는 원급이 온다. Very good. 이렇게 하죠. Very good. 그래서 지금 음식이 좀 싱거운 모양이에요. If you put a little salt into the food, 네가 만약에 음식 속에 약간의 소금을 넣는다면, the food will be much better, 이 말이죠. Much better than you can imagine. 그 음식 대신 왔죠. The food 대신 왔죠. 그 음식이 will be much better, 훨씬 더 나아질 거다.
뭐보다 더 나아질 거다? Than you can imagine. 네가 뭐할수 있는 것보다?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야, 음식이. 그리고 이게 만약라면 if가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일단 이 뜻은 나중에 할 거니까 인지 아닌지 말고 만약이란 뜻일 때 여기다가 뭐 넣으면 안 된다는 거, will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얘기했죠. If you will put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만약 네가 a little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 온다 이런 거 배웠죠. 음식 속에다가 약간의 의미는 some의 의미죠. some 뒤에 셀수 있고 없고 올수 있으니까. If you put some salt in the food, it will much better. 그래서 이번 문제는 훨씬이란 뜻으로 사용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자, 뭐 북, A, B, C, D를 비교하는데 5cm, 3cm, 7cm, 5cm. 두께인가봐요, 두께. 여기에 thick이란 단어들이 쭉 보이죠. 그러면 표와 일치하지 않는 거. Book A is thicker than book B. 내용은 A가 어떻다? 더 두껍다. A가 B보다 더 두껍다. 맞죠? O는 3보다 더 두꺼운 거죠. 그 다음에 Book D is thicker than book D. D가 A보다 더 두껍다. 틀렸네요. 그쵸? D하고 A가 배웠는데, 이거를 맞게 하려면 Book D is as thick as book A. 둘이 두께가 똑같으니까 더 두껍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is as thick as book B고요. book C is the thickest of the four. C가 7cm니까 최상급 표현 가장 두껍다. 뭐뭐 들 중에서죠. 뭐뭐 들 중에서니까 of 썼죠. of the four books죠. of the four books. of 뒤에 복수명사 온다더니 여기 왜 복수명사 없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복수가 생략된 거죠. 그 다음에 book A is as thick as book D. A하고 B만큼이나 두껍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ook B isn't. B는 두껍지가 않다. 뭐만큼 두껍지가 않다? C만큼 두껍지 않다. 자, 그러니까 이건 일단 내용상 맞는 거죠. 3cm고 7cm니까 북 B는 C만큼 두껍지 않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이 표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내용이 뭐냐? 북 B isn't as thick as 북 C는 내용상 뭐하고 똑같은 내용이냐? 북 C is thicker than B. 북 B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B가 C만큼 두껍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는 C가 B보다 더 두껍다 하고 똑같은 표현이라는 것도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유형들 세 가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1번 문제. Short, shorter, shortest. 짧은 더 짧은 가장 짧은. Close, closer, closest. 가까운 더 가까운 가장 가까운. lazy, lazier, lazest죠. 여기에 y 앞에 자음이 있으면 자음을 y로 고치는 거 좋아하죠, 영어에서는. 자, y 앞에 모음 a e i o u가 있으면 그냥이지만 a e i o u 아닌 게 있을 때는 i로 바꾼 다음에 뭔가를 하죠. bad, worse, worse. 불규칙이라면서 외워야 된다고 했던 거. 요거, 이게, worse하고 worst는 bad의 비교급 최상급이기도 하지만, 뭐의 비교급 최상급이기도 했었더라? ill이란 단어가 있었죠. ill. 무슨 뜻이었습니까? 아픈이란 단어였죠. 아픈. 그러니까, worse가 더 아픈, 가장 아픈, 이란 뜻도 냈습니다. bad, worse, worst, 또는 ill, worse, worst. 그러니까, 뭐, better하고, best도 그랬습니다. 일단 가장 흔한 것은 good, better, best이기도 하지만 뭐 better, best이기도 하다 well, better, best이기도 했죠. 잘, 더 잘, 가장 잘 그랬습니다. little, 적은이죠. 적은. 양이 적은 less, 더 적은이었고요. least 하면 최소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list 같은 경우에 여러분 나중에 수고로 만나볼 단어가 있는데, 또 표현이 있는데 at least 하면 무슨 뜻이다? 최소한은 뭐 at least I didn't hurt my head 뭐 이런 식으로, 난 최소한 난 머리는 안 다쳤잖아 이런 식으로 할때 최소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할 때 at least라는 수고도 있습니다. 많이 틀렸고요. 자, 지금 타이거하고 캣하고 호랑이하고 고양이를 비교하고 있는데, 뭐 호랑이가 고양이보다 일반적인 얘기했을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더 크겠죠?
오케이. 그래서 a tiger is bigger than a cat. 호랑이가 고양이보다 더 커요. 자, 4번 같은 경우에 비교급은 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있었어. 비교급 앞에 덜을 쓰는 경우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이런 거할 때는 비교급 앞에 더가 올수 있었죠. 더 많을수록 더 좋아. 더 많을수록 더 좋아. 더 more. 더 better. 자, 이거에 관련된 거 여러분들 엄청나게 틀렸어. 네가 더 많이 가질수록 여기 더 more, 더 비교급 다음에 주어 동사 오고 더 비교급 다음에 주어 동사 온다 했어요. 주어 동사를 생략할 수도 있는데 내용이 간단한 내용, 더 많을수록 더 좋다 이런 간단한 거 얘기할 때는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고, 굳이 넣어주고 싶어서 네가 더 많이 가질수록 너는 더 기분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하고 싶으면 더 more 주어 동사 더 better you feel 이런 걸 넣을 수도 있다 했습니다.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는 더 뭐뭐 할, 주어가 더 많이 주 동사 할수록 주어가 더 많이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얘는 더 플러스 비교급을 할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뭐 이거는 뭐 비교급 써야 되는데 안 되고요. 이건 최상급 썼으면 최상급 뒤에는 뭐뭐뭐들 중에서의 오브 복수명사 또는 어디 어디에서의 인 이런 것들이 와야죠. 걔는 비교급과 써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최상급인데 비교급 써서 비교급하고 어울린 댄 써서 틀렸고요. 왜 틀렸다라는 것들을 파악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이름이 읽어보면 뭐예요? 엘버트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 박사죠?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그럼 인텔리전트의 뜻이 뭐겠어요? 인텔리전트의 뜻은 스마트의 뜻입니다. 지적인, 지적, 감성적인 거 말고 지적인, 똑똑한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In history의 뜻이 역사에서, 역사상 이 뜻이죠. 역사상.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에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의 내용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왜 선생님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많은 거뭐더 똑똑 뭐 비교급도 있고 뭐 많은데 왜 하필이면 가장 똑똑한입니까라고 물으신다면 왜이 표현이 최상급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최상급이 될 수밖에 없다? 어디 어디에서 역사상이란 표현이 있죠. 그러면 최상급은 더 좋아하니까 더 있는 거 축구고. 그쵸? 얘는 안 되죠. The most intelligent person. Albert Einstein was the most intelligent person in history. 역사상. Albert Einstein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장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 다음, 이겁니다. Then my. 내 거, 이 컴퓨터랑 내 컴퓨터. 뭐, my는 여기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my 컴퓨터 대신 온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하고 내 컴퓨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있으니까 뭐, 이딴 건안 되겠죠. 그쵸? 그니까, 그래서 이게 얘들. Worse, smaller, more expensive, better. 얘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비교급이라는 거. 이 컴퓨터가 내 것보다 더 좋지 않다. Worse than mine. Better than mine, 더 좋다. Smaller than mine, 더 작다. More expensive than mine, 내 거보다 더 비싸다. 최상급은 안 되겠죠. 왜? 그저 4번 했죠. 그렇죠. 이름은 전화번호 주십시오. 그렇죠. 선생님이 수업할 때 훨씬이란 뜻으로 계속 했지. Much better, run better, far better, even better, see better 막 이러면서 그니까 본인이 본인으로 나오고 말이야. 그니까 얘는 왜 뭐라고? 몇번 골랐는데? 2번을 골랐다? 뭔데? 네, 방금 맞지? 다시 뽑아 주시고요. 얘는 왜? 여기 보면 as my, as me, as my, as me가 이가 있고 이거 원고 비교한 거야. as many as 있어야 할 거냐. 그다음에 얘는
루트라이스 리스트가 저걸 보내는 가장 좋은 게 같은 건가요? 와이드 오션, 와이드 아이드 오션인 건가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들어갈 말이 알맞게 바르게 작지어진 것은 Sunrises are beautiful as beautiful as 겠죠. Sunrise는 일출이죠. 해 뜨는 거. Sunny rise를 하니까 Sunset은 일몰이죠. 해지는 거. 그래서 일출은 일몰만큼이나 아름답다. As 원급 as죠. My recipe for fruit cake is better than yours 겠죠. 레시피는 뭐예요? 조리법이죠. 과일 케이크를 위한 나의 조리법이 is better than your recipe. Yours는 your recipe 되셨죠. 내 fruit cake 조리법이 네 것보다 더 좋아. 라고 as하고 then이네요. 이 then하고 이 then은 이제 헷갈리면 안 되겠죠. 이건 그때, 그렇다면, 그 다음에 라는 뜻의 then이죠. than. 그냥 같은 뜻이 되도록 해라. My MP3 player and Jio's smartphone are 뭐 내 MP3 player와 Jio의 스마트폰이 are almost the same size. 거의 똑같은 사이즈다. 그러면 만큼이나 크다라는 얘기죠. My MP3 player is almost as big as Jio's smartphone 하면 되겠죠. 크기를 비교하는데 뭐 위대하다, 대단하다, 새 것이다. 만큼 새 건 아니다, 더 크다 이딴 건 다 안 되겠죠. 크기를, 사이즈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as big as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만큼이나 만큼 크다. 거의 almost 넣어서 거의 almost as big as 거의 비슷한 크기. 그 다음에 Sam got 45 points in the math test. Sam이 수학시험에서 45점 받았고요. Suhi got 94 points in the math test. Suhi, 선희는 90점 받았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45가 뭐 이런 거 보이니까 이제 눈치가 있어야죠. 눈치가. 아, 이거 곱하기 뭐 하면 되는구나. 이해하면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선의의 점수가 2, 여기에 보면 as 보이죠? 그럼 배수사 비교는 어떻게도 할 수 있고 1번과 2번으로 얘기했죠. 배수사 비교는 몇 배 만큼을 쓸 수도 있고 몇 배 더를 쓸 수 있다고 했죠. as 그러니까 두 배로 할게요. 여기 twice as much as more, twice as high as겠죠. 여기서는 점수에 high를 쓰고 있으니까 이걸 쓰면 twice as high as고요. 이걸 쓰면 twice higher than이겠죠. 그러면 twice 여기 as가 보이니까 twice as high as라는 이걸 써야 되겠죠. Sonny's point is twice as high. 두 배만큼 높다. So his point is twice as high as Sam. Sam의 것. 여기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문제. 이거 여기다가 반드시 이거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있을 때, 이거 apostrophe 있을 때 없을 때랑 뭐가 다르냐면 지금 이 문장은 Sam의 점, 아니 선익의 점수하고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 Sam을 비교하고 있는 거야. 점수하고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면 지금 잘못된 건 여기 반드시 점 찍고 S 꼭 있어야 돼. 점수를 비교해야지 점수하고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됐습니까? 이런 시험 문제도 서술형 문제로 나오곤 해요. 이렇게 해놓고 만약 어디가 틀렸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거 지금은 선의의 점수와 쌤이라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쌤이 아니고 쌤즈라고 해야 돼. 쌤즈 포인트를 하든지 어쨌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배수사 비교 한 번 더 나왔고 이렇게 원급 as twice as high as 할 수도 있고 twice higher than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배수사 비교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 여기에 than이 있었다면 답은 뭐 twice higher than 이거 안 보이네요. 얘가 없어야 되겠죠. twice higher than일 거고요. twice as high as고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배수사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반복해서 틀리고 있습니다. 뭘 몰랐었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자,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I ran 내가 뛰어갔는데 as fast as possible 가능한 빠르게 뛰어갈 때죠. To get the lifeguard 뭐 하기 위해서 lifeguard는 뭐 수영장 같은 데나 해수욕장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lifeguard는 뭐라 그래요?
응급요원이라 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뭐 무슨 뭐 해수욕장 같은 데서 놀다가 뭐 큰일이 났나 봐요. 저 뭐 동생이 바다에 둥둥 떠내려 간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겨서 모양이죠. 그래서 to get the lifeguard 하기 응급요원에게 가기 위해서 나는 저 가능한 빠르게 뛰어갔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에 as possible은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얘랑 얘를 보면 되죠. 그럼 I could로 바꿔 쓸 수 있겠죠. I ran as fast as I could. 내가 할 수 있는 한 I can이 안 되는 이유는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ran이 설명해 주죠. 나 때문에 안 돼. 과거의 얘기야. 그래서 I could로 해야 되겠죠. 그냥 이런 것만 있어서도 안 된다 했습니다. 주어가 있고 조동사가 있어야죠. 주어 없이 조동사만 떨렁 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뭐 갑자기 딴 남자가 뛰어가네요. 뭐 이거는 좀 I를 써야 되는데 말도 안 되고 시제도 안 맞고 있네요. I ran as fast as I could to get to the lifeguard. 자, 여기 얘도 틀렸습니다. To가 있어야죠. 누구 누구에게 가려면 get to죠. Get to the lifeguard. 그 다음에 밑주신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것을 모두 골라라. 일단 1번 딱 보이죠? 그쵸? Hojin is very hungrier than me. 왜 틀렸어요?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호진이는 나보다 훨씬 더 배가 고프다는 얘기 하고 싶죠? 그쵸? 이 문제 방금 풀어봤죠? 얘 아니고 쓸 수 있는 거 뭐였어? 일단 뭐 much hungrier, 또 뭐 even hungrier, 또 뭐 a lot hungrier, 또 뭐 still hungrier, 또 뭐 far hungrier, 훨씬 오총사, much hungrier, even hungrier, a lot hungrier, still hungrier, far hungrier. 이건 여러분들 이번 시험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he is more nervous than her. 일단 nervous란 녀석이 비교급 되고 싶으면 er을 붙이는지 여기다 er을 붙이는 건지 more를 쓰는 건지 따져봤더니 more nervous가 맞죠. 그 다음에 비교급 표현이니까 than도 맞죠. 그 전체 내용도 그가 그녀보다 더 긴장한 상태다 라는 얘기로 다 맞죠. 그 다음 the dog is as cute as the cat이죠. 그래서 그 개는 그 고양이만큼이나 귀엽다. as 원급 as 해야 되는데 as 비교급 as 해서 틀렸죠. as cute as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the sea is deeper than the river. 바다의 깊이와 강의 깊이를 비교하는데 바다가 더 깊다 강보다 비교급 같고 deep의 비교급이 뭐 more deep인지 deeper인지 해보면 more deep은 아니죠. 그러니까 more deep 안 했으니까 맞았고 비교급에 then 와서 맞았고 2번하고 4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맞는데 하나는 deeper 했고 하나는 more nervous 했고요. She is the most intelligent in her family. 여기에 최상급 왔고 최상급 더 좋아해서 맞았고 어디에서 했으니까 인서서 다 맞았죠. 그녀는 그녀의 가족에서 가장 똑똑하다. most intelligent 하다. most smartest 하다. most intelligent는 내용상 의미상 뭐하고 똑같다. smartest 하고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10번. 가능한 빨리 나에게 전화를 주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남겨달라는 명령문이죠. Call me as soon as possible이죠. 이 표현 같은 경우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줄여서 뭐라고 하기도 한다. ASAP이라고 쓰기도 한다 했죠. 실제 영화에서 Call me ASAP or leave a message 이렇게 쓰기도 한다 했습니다. As soon as possible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As soon as possible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possible을 뭐로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이게 명령문이니까 you한테 하는 거니까 As soon as you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도 Call me as soon as you can Call me as soon as possible 뭐 유가 없죠. 유가 있어야 되겠죠. 과거고요. as soon so는 어딨냐.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서점에서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 딱 보이네.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최상급인데 뭐뭐 들 중 하나죠. 뭐뭐 들 중 하나.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one
of the 최상급. 다음에 무슨 명사? 복수명사에 대한 부분이죠.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뭐 일단 이 복수명사는 one of the니까 당연하다 했고요. 이렇게 the 플러스 최상급이 중간에 끼어들 수 one of the best books 이런 식으로. 오케이. This is the thinnest books. 말도 안 되고 있죠 지금. 여기다가 this is one of the thinnest books in the bookstore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에 one of까지는 좋은데 여기 비교급 맞죠. 그다음에 this is one of the thinner. one of까지 좋고 더 쓴 건 좋은데 thinnest 해야 되는데 틀렸죠. 게다가 여기 books 해야 되는데 또 틀렸고요. 아, s를 치우면 안 되지. 그 다음에 this is one of the 더가 없죠. 오케이, 얘는 좋고요. 얘도 좋지만 This is one of the thinnest books in the bookstore. In the bookstore. 빨리 이런 식으로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거에 이제 의도를 잘 보셨나요? 거의 같은 겁니다. 만큼이나 크다.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저거 첫 번째 문제가 똑같은데. 이거 두 번 물었죠? 이거 있을 것 같아. SSI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전번에 할 때도 틀렸었어. 이거. 이거는 왜 아까 이거 똑같은데 역시 다음 계속해서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 고치면 되겠네요. The tiger is stronger than the fox. 호랑이가 여우보다 더 힘이 세더라고 얘기했고 비교급 than이고 Her skin isn't as smooth as velvet이죠. 네, 2번이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not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했습니다. as 원급 as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여기에 not이 없을 때는 as를 써야 된다 했어요. 근데 not이 있을 때는 not so 또는 not as 둘 다 된다 했습니다. 원급 as. 근데 여기에 있는 걸 so로 고치는 건 잘못된 거예요. not so as 는 되겠지만 not as as도 되지만 여기에 있는 뒤에 걸 so로 고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벨벳은 뭐 비단 같은 느낌의 그런 천 종류입니다. 천의 종류인데요. 벨벳이란 천이 있죠. 뭐 내용은 그녀의 피부는 벨벳만큼 부드럽지는 매끄럽지는 않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얘 not이 있으니까 얘를 so로 고치는 건 상관없는데 얘를 so로 고치는 건 잘못된 거다. Her skin isn't so smooth as velvet 하든지 Her skin isn't as smooth as velvet 해야 되겠다. 오케이. 자, 나도 없고 묻지도 않네요. 됐습니까? 나도 없고 묻지도 않으니까 얘는 어떤 뭐뭐라도란 뜻으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나도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라도,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하는 것, 동명사 주어가 동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는 것이 어떻다? 더 낫다? 뭐보다 더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라는 얘기로 맞는 문장이다. Doing anything is better than doing nothing. 뭐라도 하는 게, 어떤 거라도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야. Today is the hottest day of this year.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는 in this year 한다 했는데 이렇게 of this year는 그냥 많이 쓰 올해 중에서 라는 뜻, 올해에 있는 여러 날들 중에서 라는 뜻이기 때문에 of를 쓰기도 한다 했고요. 최상급 표현으로 적당하고요. My brother's room is not as clean as my room. 나의 형의 방이 내 방만큼 깨끗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not이 있으니까 여기에 as 대신 so를 쓰고 상관은 없다. 근데 얘를 고치지 말아라. 자, 근데 이 문장의 내용이 형 방이 내 방만큼 깨끗하지 않다라는 내용은 결국 누구 방이 더 깨끗하다는 얘기야? 내 방이 더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용상 뭐하고 똑같다? My room is cleaner than my brother's
하고 내용은 똑같다. 내 방이 더 깨끗, 나의 형방은 내 방만큼 깨끗하진 않아요. 내 방이 더 깨끗하다는 내용, 내용상 같은 거죠.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온 게, 뭐, 내용상 같은 문장 만들라는 거 많이 나왔고, 많이들 틀렸죠. 자, 이제 슬슬 그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비교 구문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해석, 여러 가지 다양한 문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Bob is the best player in our soccer team. 가장 기본적 표현이죠? Bob이 가장 훌륭한 선수다. 어디에서죠? 우리 축구팀에서. 그쵸? No other player in our soccer team is as good as Bob. as 원급, as죠. 그러니까 부정주어입니다. 우리 축구팀에서 그 어떤 다른 선수도 Bob만큼 훌륭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아무도 Bob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Bob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No other player in our soccer team. 우리 팀에, 우리 축구팀에서 그 어떤 선수도 만큼이나 훌륭하진 않아. 똑같은 문장이죠. 똑같은 문장. 여기까지 똑같죠. No other player in our soccer team is better than Bob. 똑같은 내용. 그 어떤 플레이어도 Bob보다 더 훌륭하진 않아. Bob is better than. 자, 이거 조심하라 했습니다. Better than any other. 그 다음 뭐? than any other 뭐였어? than any other 뭐? than any other 단수명사 했죠.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than any other 단수명사. 그럼 밥이 더 낫다. 그 어떤 다른 선수보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밥이 is one of the best players in our soccer team. 이건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문장은 밥이 최고라고 했는데 다섯 번째 문장은 밥은 가장 훌륭한 선수 둘 중 한 명이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 한 명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얘는 의미가 다른 거죠. 자,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잘 모르겠으면 얘들을 한번 다시 보세요. 얘를 보면서 힌트를 얻으면 될 거 아니에요. 힌트. 아, 이게 최상급 표현들이구나. 자,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걸 골라라. A butterfly is much bigger than. 그쵸? 나비가 파리보다 뭐? 훨씬 더 크다. much bigger 또 뭐? much bigger 또 뭐? far bigger 또 뭐? too bigger 또 뭐? even bigger 또 뭐? a lot bigger 이런 것도 있죠. much bigger, far bigger, see bigger, even bigger, a lot bigger 훨씬 더 크다. 그래서 훨씬 왔고 비교급 왔고 than 왔고. 오케이, 그 다음에 소라 is less fast than her brother. 이건 이게 문제, 무슨 소리야 이거? 브라더보다 덜 빠르다란 얘기죠? 그쵸?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덜 어떤이라 했죠. 덜 어떤. 이게 열등 비교, 문법 제목은 열등 비교라고 하는데 뭐 굳이 뭐 이런 문법 제목을 알아도 좋고 어쨌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열등 비교할 때 덜 어떻다, 더 뭐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할 때 less 뒤에 뭐가 온다? less 뒤에 원급 온다 했죠. less 뒤에 비교급 와가지고 틀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했습니다. 소라가 덜 빠르다, 뭐보다? 남자 형제보다. less 뒤에 fast는 원급이니까 틀리지 않았죠. 비교, 어쨌든 비교는 비교니까 대놓은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똑같은 문장, 똑같 내용상 뭐하고 똑같다? Sora's brother is faster than Sora. 이거하고 똑같죠. Sora가 그녀의 브라더보다 덜 빠르다는 얘기는 Sora의 브라더가 더 빠르다는 얘기니까 Sora's brother is faster than Sora. 하고 똑같은 내용이고요. 오케이. 자, 이거 얘가 틀렸네요. 그쵸?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뭐 또 이런 그림 그리겠죠? 그쵸? 뭐로 바꿔 쓸 수 있었어? turn, become, get. 알죠? 오케이. 밤이 점점 더 짧아진, 아, 점점 더 짧아진다. 언제? 여름에는. 여름엔 뭐, 밤이 점점 짧아지죠. 그럼 얘는 short and shorter가 아니고,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 shorter and shorter. 비교급 and 비교급 해서 이런 느낌을 표현해라라는 거였죠.
Night grow shorter and shorter. Night get shorter and 점점 더 짧아진다, 여름철에. 그 다음, 제발 이거 무지하게 틀리고 있는데요. The smaller the box is, the better it is. 이거 뭐예요, 이거? 어? 이거 비교급인데 왜 더 있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 이게 바로 뭐?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어떻게 해석하라 했으니까 이 문장의 뜻은 뭐겠다? The smaller the box is, the better it is. 뭐? 그 상자가 더 작을수록 더 좋다. 상자, 뭐 상자가 필요한데 뭐 어떤 상자 줄까? 뭐 큰 거 줄까? 작은 거 줄까? 이랬더니 The smaller, the better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 작은 걸수록 내가 필요한 건 최대한 작은 걸 해야 돼. 더 작을수록 더 낫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그리고 이거 수업할 때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똑같은 문장이 뭐냐, if the box is smaller it is better. 이 문장이었다고. 만약 그 상자가 더 작다면 그것이 더 좋은 거야 라는 문장을 더 비교급, 더 비교급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no country is larger than Russia.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게 결국은 러시아가 제일 큰 나라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부정주어 오고 비교급 오고 러시아보다 더 큰 나라는 더 큰 나라는 없다 했으니까 결국 이 문장의 내용은 러시아로 시작하면 무슨 문장이 되는 거야? Russia is the largest country in the world. 이 뜻이죠. 됐습니까? 러시아만큼 더 큰 나라, 러시아보다 더 큰 나라는 없어. 뭐 어쨌든 맞는 표현들이죠, 전부 다. 오케이. 그래서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지, 아, 요렇게 나오겠구나. 자,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보면 그냥, 에, 몰라, 틀리고 말래. 이런 친구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 중학생 때 벌써, 에, 틀리고 말래. 이런 문제 나오면 고등학생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 나이를 비교하고 있고 키를 비교, 영어로 키를 height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얘는 형용사형이 뭐다? 형용사형은 high죠. high의 명사형이 height라는 거. weight, 체중이죠. 그래서 뭐 키 비교, 몸무게 비교, 나이 비교 이랬습니다. 표현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 일단 첫 번째, 미란 is as old as 수미. 미란이랑 수미랑 나이가 같다 그랬죠? 미란이하고 수미랑 나이가 안 같네. 됐습니까? 미란 is younger than 수미 해야 되겠죠. 미란이가 수미보다 younger than 하나 더 젊다 해야 되겠고. 수미 is not as tall as 진수라고 얘기했죠. 수미는 진주만큼 키가 크지는 않다 그랬죠. 그러면 이 내용을 잘 파악해야 돼.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으면 결국 누가 키가 더 크다는 얘기야? 진주가 더 크다고 얘기하는 거야. 수미가 진주만큼 키가 크진 않습니다라는 진주가 키가 더 크다. 그럼 여기다 키큼이라고 쓰고요. 그러면 키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수미하고 진주하고 비교했더니 그렇죠? 진주가 더 크네. 그렇습니까? 2번이 일단 맞는 거죠. 나머지 애들 그러면 꼬투리 잡으면 되겠죠. 수미 is not older than 또 not 또 나왔어. 수미 is not older than 진주였어. 그럼 수미 해석은 수미는 진주만큼 나이가 들지는 않았다죠. 그렇죠? 수미가 진주만큼 나이가 들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러면 수미가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나이 어림이라고 쓰면 되겠죠. 수미는 진주만큼 나이가 들지는 않았다는 얘기는 수미가 어리다는 얘기였고, 그러면 수미하고 진주하고 나이를 비교했더니 수미가 나이가 더 많은데? 그래서 틀리는 거란 말이야. 비교급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교 구문이라는 파트가 결코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표를 보고 비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런 걸 쓰세요. 됐습니까? 이런 걸 쓰고 표를 보란 말이야. 뭐 이렇게 머리가 좋다고 눈으로 봅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란 is the tallest of all. 이건 쉽죠. 미란이 키가 제일 커야 돼요. 미란이 키가 제일 크네요. 그쵸? 답이 두 개인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75, 175 할까. 미란 is the tallest of all. 그 다음에 진주 is 2kg heavier than 수미. 진주가 몇 kg 더 무겁다? 2kg 더 무겁대죠.
진주가 2kg 더 먹었다. 누구보다? 수미보다. 그럼 진주하고, 뭐야? 수미하고 몸무게를 비교하는데, 진주가 2kg 더 먹었다 했는데, 수미가 2kg 더 무겁네요. 틀렸네요. 그럼 답이 두 개인가? Sumi is not as tall as 진주. Sumi, 키비교. Sumi는 진주만큼 키가 크질 않다. Sumi는 진주만큼 키, Sumi가 진주만큼 키가 크지 않다. 진주가 키가 더 커야 되고, 진주랑 수미의 키를 비교했더니, 에? 아, 선생님 잘못 봤네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키 크다고 했는데 지금 키가 작죠? 미안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얘는 아니군요. 있습니까? 수미는 진주만큼 키 크지 않다면 진주에다 키 크라고 했는데 진주가 키가 작죠, 지금. 그래서 잘못 본 거고요. 4번이죠.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문장이 보기와 뜻이 같은 것은 coins are heavier than bills. 동전이죠, 동전. bill은 지폐죠. 물론 이게 계산서라는 뜻도 있지만 지폐 종이돈이죠. 동전이 지폐보다 더 무겁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coins are lighter than bills는 동전이 더 가볍다고 한 거죠. 그다음에 bills are as heavy as coins는 지폐랑 동전이랑 무게가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만큼이나 무겁다니까. coins are not as heavy as bills는 동전이 지폐만큼 무겁지는 않다고 한 거죠. 동전이 지폐만큼 무겁지는 않다는 얘기는 결국 지폐가 더 무겁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니까 그다음에 bills are as light as coins는 얘도 또 얘랑 똑같은 얘기죠, 이거. 둘이 무게가 비슷하다는 얘기고, bills are not as heavy as coins 하면 지폐가 동전만큼 무겁지는 않다죠. 지폐가 동전만큼 무겁지는 않다는 얘기는 지폐가 더 가볍다는 얘기니까 얘가 맞는 내용이죠. 있습니까? 그래서 비교 표현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냥 단순히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뭐도 해야 된다? 이해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뭐 잘못된 거 가장 인기 있는 운동 중 하나다. One of the best 최상급 복수명사죠. Baseball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맞는 거고요. 더 있고 최상급 맞고 최복수명사 맞고. 그다음에 네 양말에 구멍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죠. The hole in your sock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맞죠? 그 다음에 민수는 유미보다 3배 더 많은 사과를 샀다죠. 배수사 비교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했네요. 민수가 보트 했는데 3 times more apples than 유미. 이번엔 얘 요거랑 같은 게 3 times more apples than 유미는 똑같은 표현이 뭐다? 3 times as 뭐의 원급이 many니까 as many apples까지 써야 되겠네요. apples as yumi 하고 같다는 거. is about 3 times as many apples as yumi. 3 times more apples than yumi.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할수록 시험이 더 쉬워질 거다. 이거 더 할수록 더 한다죠. 더 할수록 더 간다. 그러면 여기 더 hardest가 아니고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더 harder죠. 더 harder. The harder you study, the easier 해야 되겠죠. The easier the exam will be. 그러면 이건 내용상 뭐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아요? If you study harder, the exam will be easier. 하고 똑같죠? 어디가? If you study harder, the exam will be easier. 그래서 여기에 비교급 있고 여기에 비교급 있으니까 the harder you study, the easier the exam will be. 더 할수록 더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네가 미래에 할 일이지만 현재 시제로 한다는 거 이번 과에서 뭐 5과에서 했던 여기는 미래 시제 앞으로 쉬워질 거니까 이건 주절이니까 상관없고 여기는 will 넣으면 만약 라면에 will 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던 거. 다음 그에게 가능한 빨리 나왔죠. 가능한 빨리. 그래서 could you ask him to call me back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또는 뭐 여기에 누가 전화하는 거야? 누가 이 possible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가 전화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또 여기에 you도 아니고 I도 아니고 he가 와야 된다는 거. 그에게 가능한 빨리 전화하라고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한 빨리죠. Could you ask him to call me back as soon as he can? You can도 아니고 I can도 아니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그쵸? 됐습니까? 내가 잘못된 게 몇 번이었더라? 4번이었죠? 오케이. 안 돼. 왜? 나 다음은 최고다. 아무도 없다. 만큼 훌륭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 훌륭한 사람은 밥이 더 낫다. 그 어떤 단어로 준 거거든. 밥이 더 낫다. 그다음에 얘는 왜 끝나지? 더 비교 끝에 더 할수록 더 해준다. 그 계속해서 써주려고. 이걸 희한하게 틀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갔다 와, 빨리.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보름달은 반달보다 아홉 배나 밝다. 제목은 배수사 비교죠. 배수사 비교하면 이게 떠올라야죠. 그래서 nine times겠죠. 일단 사용된 건 nine times brighter than을 하든지 nine times as bright as를 하든지. 그렇습니까? 근데 brighter가 보이면 아니다 다를까 than이 보이죠. 그럼 보름달은 moon is 뭐야 nine times as bright as가 아니고 nine times brighter. nine times brighter 했듯이 아홉 배만큼 더 밝은 이도 nine times brighter. 아홉 배 더 밝은 full moon is nine times brighter. full moon은 nine times brighter하다. 뭐보다 then 아 참 더를 써야죠. 참 the full moon. the full moon is nine times brighter than the half moon 하면 되겠죠. the full moon is nine times brighter than the half moon. brighter가 이미 비교급인데 여기다 more 같은 거 뭐하러 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식은 시간이 짧을수록 우리는 더 짧을수록 이 말이죠. 더 짧을수록 더 피곤하다. 더수록 더하다죠. 이거 더 뭐뭐 할수록 더하다. 그러면 이거는 만약 쉬는 시간이 더 짧다면 우리는 더 피곤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If the break time is shorter,
we. 'We are more tired.' 이거를 바꾸란 얘기죠. If the break time is shorter, we are more tired. 만약 휴식 시간이 더 짧다면 우리는 더 피곤해집니다. 해서 비교급 있고 비교급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더 shorter, 더 shorter 하고 얘 쭉 쓰면 되죠. The shorter, the break time is. 더 shorter the break time is. 다음에 더 tired, the more tired we are. 더 more tired we are. 그렇죠. The shorter the break time is, the more tired we are. The shorter the break time is, the more tired we are.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모아할수록 더 모아다. If the break time is shorter, we are more tired. 만약 휴식 시간이 더 짧다면 우리는 더 피곤합니다. The shorter the break time is, the more tired we are.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shorter the break time is, the more tired we are. 나 19번. 19번 풀어도 돼요? 오케이. The Pacific is the biggest ocean in the world. Pacific이 뭐예요? 태평양이죠 뭐. 태평양 가장 큰 ocean, 대양이죠, 바다죠. 가장 큰 바다가 in the world. 태평양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입니다. 최상급이죠. 그러면 여기에 인도 전 세계에서 그 이거 no other죠 뭐. No other ocean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그 어떤 것도 is.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방법은 is bigger than이죠. 칸이 남네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면 두 번째 방법은 is as big as the Pacific. No other ocean in the world is as big as the Pacific. 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바다도 태평양만큼이나 크진 않다라는 원급 비교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 No other ocean in the world is as big as the Pacific 하든지, No other ocean in the world is bigger than the Pacific 하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힌트는 전번에도 풀이할 때 봤듯이 여기에 단수가 있죠. 그쵸? 여기 단수가 있어. 그러면 the Pacific is 더 크다. 더 크다. 그 어떤 다른 대양보다도 하면 되겠죠. 그 어떤 다른 대양보다도 than 뭐 비교급 than 비교급 than 말, 뭐, 영어는 말이죠. 비교급 than, 뭐,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 The Pacific is bigger than any other ocean in the world.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 더 Pacific is bigger than any other ocean in the world. 태평양이 그 어떤 다른 바다보다 더 큽니다. 세계에서. 최상급 표현 이거 말고 두 개 더 있죠. 사실 이거 말고 사실 두 개만 더 있는 게 아니고 맞죠. 자, 또 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search for the news, 뉴스 검색이죠. 뭐에 따라서 젠더에 따라서 한 거죠. 젠더가 뭐예요? 젠더. 젠더가 뭐예요? 성별이 성별. 성별에 따른 어떤 뭐 많이 하는 행위죠. Searching for the news, 뉴스 검색. 남자의 뭐 20대 20, 20% 20% Playing games, 게임하기죠. 어, 49, 50 Listening to music, 음악 듣기죠. 31, 20.
오케이. 그러면 boys search for the news. 남자애들이 뉴스 검색을 한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 여자애들만큼이죠. 그쵸? 그럼 뭐뭐만큼 많이. 자, 아까 전에 많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많이. 매우 많이 고맙습니다 할 때 많이가 뭐였어? 멋지죠? 그러면 boys search for the news as much as girls. 만큼이나 남자애들은 인터넷 뉴스를 검색합니다. As much as girls. 여자애들만큼 많이. 그 다음은 남자애들이 게임한다 했죠. 남자애들이 게임한다. 더 많이 하죠. 더 많이. 그쵸? 더 많이 한다. 그럼 남자애들이 게임합니다. Boys play games. 더 많이. 누구보다 more than girls. 무롱고 된 걸스도 맞다 해줬습니다. 그 다음 남자애들이 음악 듣는다. 남자애들이 음악을 여자애들보다 덜 듣죠. 덜. 더 적게 듣죠. more의 반대말이 뭐예요? more의 반대말 less than girls. Boys listen to music. 덜 듣는다. 여자애들보다 덜 듣는다. 남자애들이 여자애들보다 더 게임한다. 덜 듣는다. 됐습니까? 우리가 배운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자, 지금 배우니까 뭐예요? 이 폭이 넓죠.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대단히 많고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들을 배웠어요. 이제 비교와 최상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원급 비교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학교 교과서에서도 비교 표현이 중요 문법으로 나오고 있고 이걸 배우게 되면 이제 뭔가 문장을 표현하는 폭이 확 넓어집니다.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A, B를 영작하라는 얘기죠. Batteries are very useful, so we use them a lot. 누가 어때서 어떻답니까? 배터리가 매우 유용하대죠? 그래서 배터리가 매우 유즈풀한 게 원인이 되고 소 뒤에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를 어찌 사용한답니까? 많이 사용한대죠. We use them much. We use them a lot. 많이 사용한다. 자, 여기 있는 a lot은 훨씬 말고요. 많이라는 뜻도 있죠. much의 뜻. 많이 사용한다. But batteries are also dangerous. 배터리가 어떻기도 하다? 위험하기도 하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글파악할 때 but 뒷부분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위험하다. They are. 그것 배터리들은 다른 어떤 쓰레기보다 더 위험하. 여기에 보면 단수 나오고 있죠. 단수. 그렇죠? 그러면 they are. 네, 다 쓰는 게 낫겠네요. Batteries are. 이게 뭐뭐 보다니까 비교급으로 최상급 하란 얘기잖아요. 뭐뭐 보다죠. 이게 더란 말로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이 배터리가 가장 위험한 쓰레기다라고. 내용은 뭔데? 내용은 최상급인데 뭐를 가지고 최상급 표현하는 거니까 비교급 가지고 최상급 하는 거죠. 그러면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쓰란 말이죠.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그러면 they are more dangerous. 뭐 dangerous 스펠링 대충 써도 아시죠? 비교급 than any other 하고 친절하게 단수명사는 여기 써있죠. trash. They are more dangerous than any other trash in the world. 뭐 in the world 이런 말 생각했겠죠. They are more dangerous than any other trash. Because 그러니까 뭐 배터리가 가장 위험한 쓰레기 최상급으로 얘기했으면 비교급으로 최상급.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가 최상급 표현이죠. They are more dangerous than any other trash. Because 가장 위험한 쓰레기인 이유가 나오고 있죠. Because there is poison. Poison이 뭐예요? 독이죠. 독. 독극물이 있다. In the batteries.
배터리 안에 독극물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먹으면 죽는 게 들어있단 말이고. Some people say,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say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왔으니까 대시 생략되겠죠. 겁만 드는데. Some people say that the poison can be, 그 약이 가장 위험한 poison일 수 있다 in the world. 이번에 최상급이니까, the can be the most dangerous poison in the world. 그냥 최상급으로 최상급 표현한 거고요. Some people say that the poison can be the most dangerous poison in the world. 가장 위험한 독극물일 수 있는 게 원인이 돼서 그 결과적으로 so we should be careful. 우리는 조심해야만 한다. When we throw them away. Throw away. 뭐 하다야? Throw away. 버리다죠. Throw는 던지다지만 throw away는 버리다죠. 그러니까 버릴 때 조심해야만 합니다. You should be careful when we throw them away. Throw away 이어 동사니까 throw away them 하면 안 되는 거 얼마 전에 배웠죠. Throw them away. 그다음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다음 같은 문장이 되도록 세 개를 써라. 뭐 최상급이겠죠. I visited Istanbul, Turkey.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을 방문했습니다. With my family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가족과 함께. We went to a Turkish restaurant. 우린 터키 음식이 나오는 식당에 갔고. I saw a waiter. Hey. 누구 할 말 있죠, 그쵸? I saw a waiter serving dondurma. 뭐, 이거 터키 음식이 모양이죠? Turkish ice cream. 뭐, 이게 동격이네요. 동격은 뭔가를 설명할 때 쓰는 거죠. 뭐인 뭐니까. 나는 서빙하고 있는 웨이터를 봤죠? 저 터키식 아이스크림인 돈드라마를 서빙하고 있는 웨이터를 보았다. With a knife and fork. 뭐를 가지고서? 칼과 포크를 가지고서. 칼과 포크를 가지고서 서빙하고 있는 웨이터를 봤대요. Eating ice cream with a knife and fork. 뭐를 사용해서 뭐 하는 것이죠? 칼과 포크를 사용하여 아이스크림 먹는 것은 was very strange to me. 나에게 매우 낯선 경험이었다.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I have never eaten an ice cream with a. I have never eaten 이 말이죠. 해본 적 없다죠. 그러니까 strange to me죠. 이상하다. When I tasted it, when I tasted dondurma, dondurma 맛을 봤을 때, dondurma was 뭐 이거죠. 이거 비고 했습니까? 뭐 하더겠죠. 뭐. 더 단단했다죠. Harder than Korean ice cream. 한국의 아이스크림보다 더 단단했다. 돈도르마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돈도르마 먹을 때는 나이프와 포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더 딱딱하고요. It didn't even melt. 심지어 뭐 하지도 않았답니까? 녹지도 않았대죠. 멜트하지도 않았대죠. At all. 저, 이게 전혀란 뜻이죠 이거. Not at all은 저, 부정어의 강조라고 합니다. 전혀 녹지 않았다. Until I finished eating it. 뭐 할 때까지 내가 끝까지 다 먹을 때까지 녹지도 않았다. Dondurma is the most unique ice cream I've ever had. 가장 독특한 아이스크림이었다.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면 관계사 대시 생략했죠. 내가 지금까지 뭐 해봤던 것 중에서 먹어봤던 아이스크림 중에서 가장 유니크 독특한이죠. Dondurma는 가장 유니크한 아이스크림이었어. I've ever had.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들 중에서. 오케이. 자, as 나왔어요. 그쵸? 그럼 뭐 as 원급 as죠. No other ice cream I've ever had. 내가 지금껏 먹어봤던 그 어떤 다른 아이스크림도 Dondurma만큼이나 독특한 녀석은 없다. 오케이. 그럼 된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no other ice cream I've ever had.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아이스크림도 더 독특하진 않다. Is more unique than no other ice cream is more unique than Dondurma. 그 다음에 이건 가장 독특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뭐 the most unique 했더니 많이 남네요. 그쵸? 그럼 뭐겠다. 많이 남으면 뭘 많이 써야 되겠네. 최상급 표현인데 이렇게 하려면 Dondurma is more
유니크 최상급 표현인데 비교급으로 하는데 돈드라마가 앞에 있으면 돈드라마 이제 뭐 유니크가 뭐야? 비교급 된 비교급 된 any other ice cream I've ever had. 돈드라마 is more unique than any other ice cream I've ever had.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는 최상급이랑 같다고 했죠? 다른 어떤 것보다 더하다라는 얘기는 가장 뭐뭐하다. 만큼이나 뭐뭐한 녀석은 없다. 더 뭐뭐한 녀석은 없다. 부정주어, 부정주어, 동급 비교, SS 비교, 부정주어, 비교급 비교. 그 다음에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그 다음에 그냥 최상급, 전부 다 최상급 표현이죠. 그 다음에. 네, 뭐. 왜 틀렸고, 뭘 알게 됐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맞으면 O, 틀리면 X. 그래서 이강아 1번 맞아서 틀렸어. 오케이. 틀렸죠? 어디가 틀렸다? Sam is the, 아, 이렇게 해야 되겠네. In my class가 있으니까. In my, 우리 반에서니까. 우리 반에서 더 뚱뚱한 학생이야? 가장 뚱뚱한 학생이야? Sam is the fattest student in my class.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민, 2번 맞아서 틀렸어? 그렇죠. Today was the worst day. 오늘이 더 최상급 뭐뭐 둘 중에서 나의 인생에서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안 좋은 날이었어. 그 다음에 성빈 맞았어 틀렸어 3번?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A dog runs as fast as a rabbit. 걔는 토끼만큼이나 빠르게 달린다. 3번 이강 네. 어? 뭐? 오케이. 너의 가방은 내 것보다 덜 무겁다. 네 가방이 내 것보다 덜 무겁다. 이거 열등 비교라고 했고 열등 비교는 조심해야 될 게 less 뒤에 뭐가 온다? 어떤 시나 어찌 시에 원급이 온다. 그러니까 less heavier 하면 틀린단 말입니다. less heavy. 네 가방은 내 가방보다 덜 무거워. 그럼 누구 가방이 결국 더 무겁단 말이야? 그러면 my bag을 주어로 바꿔서 똑같은 내용 표현하면 my bag is heavier than yours 이 말이죠. My bag is heavier than yours. Your bag is less heavy than mine. 또는 뭐 네 가방은 내 가방만큼 무겁지 않다 이래도 되죠. 그래도 똑같은 표현이죠. Your bag is not heavier than mine 해도 되는 거죠. 그것도 내 가방이 더 무겁다가 되는 거죠. 네 가방은 내 가방보다 더 무겁진 않아. 또 your bag is not as heavy as mine 해도 또 똑같은 뜻이죠. 네 가방은 내 가방만큼 무겁진 않아. 자, 내 가방이 더 무겁다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Your bag is less heavy than mine 할 수도 있고 또 my bag is heavier than yours 해도 돼. 또 your bag is not as heavy as mine 해도 돼. 또 뭐? Your bag is not heavier than mine을 해도 돼. 이게 전부 다 내 가방이 더 무겁단 얘기야. 됐습니까? 네 가방은 내 가방보다 덜 무거워. 내 가방이 네 가방보다 더 무거워. 네 가방은 내 가방만큼 무겁진 않아. 네 가방은 내 가방보다 더 무겁진 않아. 이게 전부 다 내 가방이 더 무겁단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한강 is three times as long as 이거 배수사 비교고 as
원급 애즈니까 맞죠. 한강은 이 강보다 세 배만큼 길다. 그러면 누가 더 길단 말이야? 한강이 이 강보다 세 배 더 길단 얘기죠. 같은 표현은 three times longer than이죠. 한강이 three times longer than this one. 한강이 three times as long as this one. 배수사 비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he Old American. 그래서 이거 정빈아 올바른 건 quiet냐 quiet냐 그 무슨 뜻이야? Mary가 더 나이가 들수록 그녀는 더 조용해졌다라는 얘기죠. 더 할수록 더 한다라는 뭐 더 비교급이죠. Mary가 나이가 더 들어감에 따라서 그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더 quieter 해졌습니다. 더 비교급. This game is the most popular in Korea. 이 게임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 주어, threw the ball. 공을 던졌다. As high as he threw 보고 could 고르면 되겠죠. 그가 할 수 있는 한 높이 공을 던졌다. As high as he could. can 안 되는 이유는 threw가 설명해 주죠. 넌 안 돼. She is one of the most famous singers in Asia. 그녀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들 중 하나다.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This watch is four times는 도대체 뭐냐? 네 배만큼 비싸다, 저것보다. 이 시계의 가격이 저것의 네 배다. This watch is four times as expensive as that one.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이 강의는 다른 애들은 숙제 했는 거 확인했고 이 강의는 5가 시험 얼마 아니 숙제 얼만큼 했어요? 5가 꺼내봐. 뭐 숙제가 뭔지 설마 모르지도 않겠지. 여기 숙제잖아, 그치? 여기, 몇 점까지 했어? 네? 숙제 안 했어? 응? 숙제 안 했어? 대단한데. 빨리 해라. 자, 6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린 영영 보도록 합니다. 'Meat that comes from a cow, bull or ox' 여기에 cow나 bull이나 ox나 전부 다 뭐를 읽혀는 겁니까? 소를 읽혀는 거죠, 소. 암소고요, 뭐 숫소고, 황소고 이랬습니다. 어쨌든 다 소죠. 그러니까 meat는 고기고요, 관계사 대시죠. 고기, 어떤 고기, 암소나 숫소나 황소로부터 나오는 고기는 당연히 뭐 beef겠죠. 그러니까 몰랐던 단어들 필기해 둡니다. beef. 오케이. 그 다음에 someone new to a field or activity. 그래서 이거 어순 주의해야 되는 거 알죠? new someone 하면 안 되는 거.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어떤 새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에 field는 들판이란 뜻도 있지만 field는 들판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어떤 분야란 뜻도 있습니다. 분야. activity는 활동이죠. 그래서 어떤 분야나 어떤 활동에 뭔가 새로 new한 someone은 뭐 신참이죠. 신참. beginner 초심자죠. 신참 beginner 초심자 초보자. someone new to a field 어떤 분야나 활동에 someone new인 사람은 beginner 초심자 beginner 초보자.
그다음에 a type of entertainment with funny characters and a happy ending. 그쵸. type은 종류죠. kind와 같은 뜻이죠. entertainment는 오락이죠. 그니까, 그러니까 즐길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즐길거리의 한 종류인데, 뭐를 가지고 있는 웃긴 등장인물과 행복한 결말을 갖고 있으면 코미디라 하겠죠, 뭐. 코미디. 오케이.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의 한 종류인데, funny characters와 happy ending, 즐거운 결말 끝을 갖고 있으면 코미디고. 그다음에 a serious play, movie or book with a sad ending. serious 어떤 심각한 연극이나 플레이 연극이죠. 영화나 또는 책인데 뭐를 가지고 있는 sad ending, 슬픈 결말을 갖고 있는 심각한 영화 혹은 비극이라 그러죠. tragedy죠. tragedy. 코미디의 반대말이 tragedy. 희극, 비극. 코미디, 희극, 트래지디, 비극. 뭐 햄릿의 뭐 4대 비극, 뭐 리어 왕, 뭐 이런 것도 있죠.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것도 트래지디죠. 비극. 트래지디. 북은 북인데 컨테이닝은 갖고 있는이라 뜻입니다. 갖고 있는. 컨테인 하면 가지다, 포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갖고 있는. 책은 책인데 갖고 있는 책이랍니다. recipes. 조리법이죠. 조리법과 directions, 지시사항이죠. 물론 direction이 방향이란 뜻이 있는데요. 이 direction이란 단어의 특징은 복수일 때는 방향들도 되지만 지시사항이 되기도 한다는 거. For cooking food, 음식을 요리하기 위한 지시사항과 레시피를 갖고 있는 책을 보면 cookbook이라 하겠죠. cookbook. 그다음에 a sweet treat. 트리트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다루다, 대접하다 이런 뜻도 있고, 간식이란 뜻도 있고요. 달콤한 간식이죠. At the end of a meal, 언제 나오는 meal은 식사죠. 식사의 끝에 나오는 달콤한 트리트는 dessert. 뭐 S가 몇 개, 두 개라는 거 조심해야죠. dessert. S가 하나 없어지면 사막 또는 버리다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사막 또는 버리다고요. 이렇게 하면 이건 후식이고요. dessert. 오케이. 그 다음에 an area of land. area 뭐예요? 지역이나 영역을 area라 하죠. land는 땅이니까 땅의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an area of land. 땅의 한 부분. 관계선 떴고 that does not usually get much rain. 보통 뭐 하지 않은? 보통 많은 비가 가지지 못하는, 많은 비를 가지지 못하는 쪽. 데저트겠죠, 얘는. desert. 자, 이 단어의 특징은 여기에 강세가 오면 desert라고 읽고요. desert 하면 여기에 강세가 있을 때는 사막입니다. 근데 여기에 강세가 있을 때는 desert라고 읽고요. 그때의 뜻은 뭐가 된다? 버리다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desert, 버리다의 뜻일 때는 얘하고 발음이 똑같다는 거. 이것도 dessert. 이걸 dessert라고 읽으면 버리다고요. 뭐 don't desert the dessert 하겠죠. don't desert the dessert. 후식 버리지 말란 얘기겠죠. desert. desert라고 읽으면 사막. dessert라고 읽으면 버리다. okay. dish. particular. particular 하면 특정한 이런 뜻입니다. 특정한. 아이템은 뭐 띵의 뜻이면 띵. 특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특정한 것. 특정한 아이템. 뭐의 prepared. 뭐든 prepared 된. 준비된 음식 중에 어떤 특정한 거 하나. 엄마가 반찬을 뭐 이것저것 했는데 그 중에 한 접시 위에 올라있는 멸치볶음 하나를 보고 dish. 한 접시의 음식이란 말이죠. 한 접시의 음식. dish. 예, 준비된 음식 중에 특정한 거 하나를 음식이라 그러죠. dish. 그 다음에 person who foretells your personal future. foretell 뭐겠어요? 미리 말하다, 예언하다, 예언하다. for가 붙으면 미리란 뜻입니다. 미리, 앞서서. personal 하면 개인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 관계에서 who 떴고 사람은 사람인데 미리 말아 who foretells your personal future 너의 개인적 미래를 너의 네 개인의 미래를 미리 말해주는 사람을 보고 예언자라 그러죠 fortune teller fortune teller fortune은 운이고요 teller는 말해주는 사람이죠 fortune 운을 말해주는 사람 예언가 fortune teller fortune teller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미국에 가면은 많이 먹는 간식 뭐 간식이라 그럴까? 간식 뭐 하여튼 뭐 본격적인 식사를 하기 전에 쿠키가 하나 나오는데 속이 텅 빈 쿠키가 있습니다. 그걸 딱 쪼개면 오늘의 운세가 나오죠. 그걸 무슨 쿠키라 그래요? 포춘 쿠키라 그러죠. 포춘 텔러 오늘의 운세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visitor 관계사 되게 많이 뜨죠. 방문객입니다. Who is welcomed? 뭐 받는? 환영받는? into a home or other place 집이나 또는 다른 장소에 환영받는 어떤 방문객을 보고는 guest라 그래서 손님이라 그러죠 guest a visitor is welcomed 환영받는 visitor guest 다음 the time at which 관계사입니다 when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때랍니다 때는 때인데 at which the moon is at first 그래서 달이 처음에는 or last quarter last quarter는 마지막 4분의 1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쿼터가 4분의 1이거든요 그 다음에 half는 절반이죠 그 다음에 illuminated의 뜻은 빛나는 이라고 합시다 illuminated 빛나는 뭐 어떤 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때는 때인데 어떤 달이 처음 부분이거나 또는 마지막 4분의 1일 때 누가 뭐하는 절반 그 표면이죠 달의 얼굴의 절반이 뭐하고 있는 빛나고 있는 그럼 얘는 풀문에 풀문과 관계없는 half moon이죠. half moon. 그래서 달의 처음 부분이고 처음 시작할 때 뭐 그러니까 상현달을 얘기하겠죠. 처음에 달은 점점 커지고 있을 때 오른쪽이 늘 동고 처음에 달은 뭐 요렇게 시작하죠. 이거 뭐 초승달이라 그러죠. 이러다가 요렇게 상현이 되죠. 오른쪽이 동그랗 하야 오른쪽이 동그랗 때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뭐 이런 모양이 되다가 이런 모양이 되죠. 이거 풀문이죠 이건.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 왼쪽이 동그랗고요. 오른쪽이 사라지죠. 이게 하연이죠 하연. 그러니까 여기에 at first는 요 상현달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last quarter는 하현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금음달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루 동안 달이 안 보이는 날이 금음이죠. 금음. 보통 뭐 음력으로 1일이 금음이고요. 음력으로 15일이 보름이죠. 과학 시간에 다 배웠나 아니면 배우나. 자, 뭐 fully 뭐 이거 나오죠. fully의 뜻은 완전이죠. 완전히. 뭐 at which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관계 부사죠. 달이 완전히 빛나는 때를 보고는 full moon이라 하죠. illuminated 빛나는. full moon. 네, 그다음에 conspicuous success. conspicuous 하면은 의심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아 의심스러운이 아니고 참 엄청난. 석세스는 성공이죠. 엄청난 성공, 히트다, 히트 쳤다 이러죠. conspicuous success. 엄청난 성공, 히트다. hit. 그 다음에, the quality of telling the truth. 그래서 뭐 하는 성질, 진실을 말하는 성질이죠. 품사는 the quality로서 풀었으니까 품사는 명사일 거고 그럼 honest야
아니스티죠. 정직이죠, 정직. 얘는 명사라는 거. 여기 y 빼면 정직한이란 형용사가 되죠. 아니스티 정직한, 아니스티 정직. 그래서 telling the truth 하는 quality, 성질을 모은 정직이라 그러죠. honesty. 그 다음에 truthful, free of deceit. deceit는 속임수고요. free of는 without의 뜻입니다. 뭐뭐가 없는이죠. 속임수가 없는 말이죠. deceit가 없는. free of deceit, 속임수 없는. truthful은 진실되니겠죠, 뭐. honest겠죠. 아, 참, honest겠죠. honest. 형용사죠, 형용사. 속임수가 없고, truthful 하면, honest, 정직한 거고요. honest. 그 다음에, a food item. 그니까, 음식의 한 종류랍니다. 관계사 떴고, that goes into, 들어가는, a dish or recipe. 어떤, 한 접시의 음식 또는 조리법에 들어가는 음식의, 뭐, ingredient겠죠. ingredient. ingredient는 뭡니까? 음식의 재료죠, 재료. 어떤 조리법이나 한 접시의 음식에 들어가는 음식의 한 종류, a food item that goes into a dish or recipe. recipe, 조리법이죠. dish가 접시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한 접시의 음식이란 뜻도 있다라는 거. 음식이나 조리법에 들어가는 음식 종류는 ingredient, 음식의 재료도. ingredient. 오케이. 그 다음에 a country, state or other community. community는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 또는 뭐 지역사회라고도 하고요. community, 지역사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뭐 country, 국가죠. state, 국가죠. 뭐 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전부 인간 집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국가, 도, 뭐 경상북도 뭐 이런 거. 지역사회, 관계사 또 떴고, that is governed. governed, 뭐 받는? 통치 받는. government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government. government가 정부였죠. 정부, 행정부. govern, 뭐 하다, 지배하다, 통치하다. 지배받는 by a king or a queen, 누구 또는 누구에 의해서, 왕이나 여왕에 의해서 governed 당하는, 통치받는 country를 보고는 empire 하겠죠. kingdom, empire. kingdom. 뭐, empire 좀 더 큰 개념이고, kingdom, 왕국이죠, 왕국. empire, kingdom, 제국, 왕국. 오케이. 그 다음에, a part of an animal used for food. 그래서 동물의 한 부분인데 used는 used의 세 번째 녀석이니까 어떤 시작했죠? 뭐를 위해 사용돼? 음식을 위해 사용되는 동물의 부분을 보고는 meat라고 하죠. 고기. meat. 그 다음에 a person who has special duties. duty가 뭐예요? duty. duty. 의무죠, 의무. responsibility는 책임이죠. authority는 권한이죠. 그래서 사람이죠.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영풀이. 사람은 사람인데 who has special duty, 특별한 의무나 특별한 책임이나 또는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권력자겠죠? official. official. 그래서 공무원이죠. 공무원. 얘는 명사로서는 공무원이고요. 형용사로서는 공식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뭐 official world cup ball이다 그러면 공식 뭐 월드컵 공 뭐 공인구 뭐 이런죠. 명사로서는 official 공무원, 형용사로서는 공식적인. authority 권한, responsibility 책임, duty 의무. 네, 공무원에 대한 official. 공무원에 대한 영영풀이. 특별한 의무나 책임이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죠. 그 다음, an organization to gain political power. organization, 조직이죠, 조직. 형용사들 용법에 투부정사 떴고요. 뭐 하기 위한, 얻기 위한이죠. political, 정치적인. 정치적
power, 정치적인 권력이라고 하면 되겠네. 권력. 권력을 얻기 위한 조직을 보고 당이라 그래도 당. 뭐 무슨 무슨 당, 뭐 새누리당, 뭐 민주당, 파티죠, 파티. 파티. 파티가 파티 말고 당이란 뜻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Left party 하면 뭐예요? Left party. 좌파 정당을 얘기하는 거고, right party 하면 우파 정당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오른쪽 파티, 왼쪽 파티 아니고요. 진보당, 보수당,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the planned course. 뭐든 뭐, 계획된 과정이죠. 코스. of action. 뭐의, 동작의, or, 또는 guiding principle. guiding. 뭐 하는, 가이드 해주는 principle. 원리죠. 원리. 뭐의, 뭐, government, business, or organization. government, 아까도 얘기했죠. 정부고요. business는 뭐 사업체겠죠. 회사 같은 걸 얘기하고. organization, 아까도 나왔고, 조직이죠. 그래서 어떤 정부나 사업체나 조직을 뭐 해주는, 이끌어, 뭐 조직의 이끌어주는 원리. 뭔가 법, 법을 얘기하는 거죠. 법, 법은 뭐. 또는 뭐 준비 뭐 어떤 동작에 준비된 과정 이런 것도 규칙 뭐 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policy 하면 뭐예요? 정책이죠. 정책. 뭐 우리 환불 정책 뭐 예를 들어서 뭐 옷가게 갔는데 뭐 옷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좀 이거 좀 다른 옷으로 바꿀게요. 아니 돈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아 돈으로 바꾸는 건 안 되고요. 우리 policy에 따르면, 우리 회사 정책에 따르면 이건 돈으로 환불은 안 되고 다른 옷으로 바꿔 가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써 있는 대로 하는 어떤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policy 정책. 그래서 여기에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 그래서 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런 속담이 있죠.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러면 이거 무슨 속담이야?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다. 정직한 게 최고다 이 뜻이죠. 다른 방법보다 정직하게 뭔가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policy 정책. planned course of action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미리 정해놓은 과정대로 하는 거 정책이죠. 이렇게 해야 돼. 이 정책을 따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동작을 취해야 되는데 이 policy대로 해. 오케이. 그 다음에 around container. 아, 컨테이너 나왔는데 컨테이너 뭐였어요? 통이었죠. 통. 또는 무슨 밀폐 용기 이런 말 있죠. 용기라고도 하죠. 용기 있는 사람한테 그 용기 말고요. 통을 컨테이너라 그러죠. 용기. 둥근 통이랍니다. 둥근 통. 관계사 떴고요. 입장 밖에는 어떤 식이고요. 사용되는 통이랍니다. For cooking, 뭐를 위해? 요리 또는 holding something, 요리나 또는 뭔가를 담아놓기 위해서 사용되는 둥근 통을 보고는 뭐 항아리, 단지, jar 이런 거겠죠. jar, 단지, pot, jar 이런 것들. 단지, 항아리죠. 둥근 통이죠. pot은. 다음, a person은 person인데 with a lot of knowledge. knowledge가 뭐예요? 노의 명사형이죠. 지식이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With a lot of knowledge. Usually about a particular subject. 보통 뭐에 대해서 particular 또 나왔네. Subject 주제. 보통 뭐에 대해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는 뭐 똑똑한 사람, 현인 뭐 이런 얘기 하죠. 현자 뭐 이런 얘기 하죠. scholar, 학자죠, 학자. A person with a lot of knowledge, usually about particular subject.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보고 scholar, 학자라 그러죠. scholar. Okay. 그 다음에 for food prepared from fish or shellfish. 뭐 된 음식이냐? 준비된 음식이죠? 뭐로부터? 생선이나 또는 조개죠. seafood겠죠. seafood 해산물이죠.
다음, a person who does household chores. Household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 Chores는 뭐예요? 집안일이죠. 뭐 청소, 빨래, 설거지 이런 거를 chores라고 그러죠. 안 써놔도 다 한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집안에 일을 하는 사람이죠. 또는 다른 일이죠. 뭐를 위한 employer, 고용인이죠. 고용인. 또는 마스터, 주인. 누구를 위해서? 고용주 또는 주인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 집안일이나 다른 일을 하는 사람 부분은 뭐 집안, 가정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servant, 하인이죠, 하인. 그래서 마스터의 반대말 servant죠. 주인, 하인. 오케이, 그 다음에 a game resembling tennis. resemble 뭐하나요? resemble resemble이 닮다니까 resembling은 닮은이겠죠. 닮은. 게임은 게임인데 resembling tennis, 테니스를 닮았지만 but 그러나 played on a table, 테이블 위에서 플레이되고 뭘 가지고 패드로 하면 뭐예요? 패드는 그렇죠, 채를 얘기하죠. 채. 라켓하고는 다릅니다. 라켓은 구멍이 뚫려 있고요. 패드는 구멍이 안 뚫려 있습니다. 오케이, 라이트 가벼운이고요. 할로우는 텅 빈이죠. 그래서 뭐랑 뭐를 가지고서 채와 가벼운 텅 빈 공을 가지고서 with paddles and a light hollow ball 가지고서 played on a table 되는 resembling tennis라는 게임은 table tennis, 핑퐁이죠. table tennis. 그 다음에 any of various aquatic, aquatic은 뭐예요? 수중의죠, 수중의. various는 다양한이고요. 아쿠아틱, various, reptile, 파충류죠. 보니 쉘 하면 딱딱한 껍질이죠. 원래 보니의 뜻은 뼈가 있는 이란 뜻이고, 뼈가 보니니까, 이게 뼈니까 이게 형용사겠죠. 딱딱한 껍질, 보니 쉘. and flipper, flipper like는 뭐 같은 이냐면 지느러미 같은, 물갈퀴 같은. limb 하면 팔다리를 limb이라 합니다. 몸통에서 뻗어나가 있는 사지, 사지라고 하면 되겠네요. 사지. 뭘 위해 수영하기 위해서 지금 flipper like한 limbs와 그 다음에 보니 쉘을 갖고 있는 어디에 살기도 하고 아쿠아에 살기도 하고 랜드에 살기도 하는 다양한 녀석을 보고 터틀이라고 얘기하죠. 터틀. 거북이죠. 아이고 시간이 없네. 뭐 남았나 볼까요? 터틀까지 했으면 아이고 한참 남았네. 이제 여기까지 한 거야? 오늘 보자. 예, 이 강의 숙제 언제? 뭐 주말에 나와서 할 거야? 일요일 날? 어. 집에서 잘 안 되고 집에서. 아, 일요일 날 나와서 할래? 혹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축제를 안 했으면 일요일날 다시 축제 하고 나와. 그렇게?
알겠습니까? 유형 결과 됐어?